네,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TF팀을 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앞서 몇 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이번에도 평가액 산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략 2천억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 매입 대상은 중문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토지 95만 제곱미터와 건물 24개 동 등입니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초부터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며 서로의 뜻을 확인했고,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매수 의향서가 접수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중문관광단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중문관광단지가 과거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된 만큼 관광산업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제 토지 수용에 의해서 형성된,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원칙과 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기관의 뜻은 맞았지만 협상에 있어 평가액 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5년 이후 몇 차례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 매각을 제시했었지만 번번이 금액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협상이 진행된 지난 2010년 기준 중문골프장 일대 부동산 가격은 1,500억 원. 현재 시세로는 최소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압박으로 사정이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협상할 여지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는 그냥 뭐 그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저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싸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지 매입비뿐 아니라 매각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 100여 명의 고용 승계와 앞으로의 운영비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제주도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협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1978년 국제적 관광 휴양지를 개발한다며 조성된 중문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 기한을 계속 연장하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